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 마음껏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포근함을 넘어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담양도 22도, 나주 21도 등 평균 기온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여전히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나주와 보성 등 전남 다섯 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또다시 밤에 짙게 드리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여전히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특히 오전과 밤에 더욱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KF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7.8도, 영광 4.5도 보이고 있고요. 광주의 낮 기온 22도, 담양도 22도, 나주 화수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8도, 영암 20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 구례 22도, 보성 21도, 순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포근하겠고요. 다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